세 번째가 자, 그러면서 일단 1, 3, 4세트를 SK 렌터카 가져갔고요. 퍼펙트 큐가 있었던 김강, 김진아.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5세트는 11점제 강동공 초클로 맞대결. 강동금 선수의 초구. 자, 지금 공 배치가 잘못 나열돼 있거든요.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자, 바깥 돌리기 짧게 잘 맞춰냈어요? 네, 잘 맞췄습니다. 네. 자, 2, 3, 4세트 전부 초구를 짧게 뺀 걸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강동 선수 너무 힘을 과하게 가지 않았어요. 자, 몸을 쭉 뺐어요. 자, 살짝 끌림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죠. 개수 신학하고 돌아온 코스 완벽합니다. 네. 잘 돌아나왔어요. 네. 자, 저렇게 끌리고 회전이 많아야지만 더 길어지지 않고 또한 3쿠션에서 옆으로 퍼지면서 확률을 키울 수 있었던 단점이에요. 네. 연속 득점 뽑아냈고요. 자, 옆 돌리기 길게. 자, 좁히면서 옵니다만은 미세하게 모자라요. 자, 강동훈 선수가 일목적 코트길을 약간 두껍게 가져가고 힘을 약간 조절하면서 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키스의 위험을 1차적으로 피하기 위해서죠. 일단 두 점 뽑아냈습니다. 자, 초콜릿. 짧게. 잘 만들어냅니다. 잘 쳤어요. 네. 자, 일단 2세트 김가영 선수의 퍼펙트 큐를 하나카드에서 연달아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콜릿 선수의 지금 어깨가 무거울 거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아주 경쾌한 바깥 돌리기로 득점 만드네요. 자,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자, 흰 공을 선택했다면 네. 더블 종단 형태 더블 쿠션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충분히 밀 수 있었어요. 잘 뽑아냈고 정리도 들어갑니다.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자, 저 정도 기울기에서 이 얇은 두께에서 바로 목적구와 키스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이렇게 시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자신감 있는 스트롱. 네. 자, 팀원을 살리기 위한 의지입니다. 클로가 세트를 따내면 뒤에 김가영 응우엔으로 또 이어가는 하나 카드죠. 자, 이번 세트 가져오면 점점 네. 더 재밌어지죠. 자, 옆 돌리기. 점수 득점. 그런 흐름을 강동궁 선수가 과연 또 끊어낼지. 네. 아, 살짝 또 어깨가 또 무거워지죠. 강동궁 선수도 충분히 경험이 많아서 알 겁니다. 이번 세트 뺏기면 분명히 한 세트 앞서기는 하지만 불리한 그런 분위기라는 걸 충분히 네. 알고 있어요. 자, 뒤에 공 파란 공이 보입니다. 자, 보여요. 네, 옆 돌리기. 어렵게 기능 좋았습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적당한 두꺼운 두께 그리고 적은 양의 회전으로 만든 옆돌리기예요. 자, 이번엔 흰 공 왼쪽 직접 노려야죠. 옆돌리기. 더 부드럽게 얇은 터치 있고요. 자, 와, 됐어요. 살짝, 네. 살아있는 감각. 네. 자, 지금 순간적으로 두께가 원했던 것보다는 정말 미세하게 두껍게 맞은 진행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세워져서 나올 수 있는 건 내공의 힘을 완벽히 뺐기 때문이에요. 자, 저클로 파이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살짝. 자, 이건 와, 넘어갑니다. 살짝. 스라스라하게 길었죠? 네. 자, 이런 거예요. 얇게 갈 수도 있고 두껍게 갈 수도 있을 때에는 사실상 3쿠션에서는 두꺼운 쪽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초콜 선수는 얇게 가기에는 부담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두껍게 간 거예요. 네. 아쉬움을 남기는 스트로크이기도 했고요. 자, 강동궁. 자,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해낼까요? 자, 타이머. 자, 계속 노란색 공을 보고 있는데. 네. 자, 노란 공 왼쪽 옆돌리기 대회전은 지금 파란 공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고 오른쪽 횡단으로 가기에는 두께가 너무 예민하고 날카로운 두께를 쳐야 됩니다. 네. 자, 결국 옆돌리기 가는 것 같죠? 자, 앞쪽 받자. 야, 키스. 네. 돌았다면 네. 득점으로도 갈 수 있는 위치. 저 타이밍 뽑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저런 타이밍은 뭐 일목적과 내공의 기울기에 같은 이론도 있긴 하지만 저 순간에는 그 느낌을 감각으로 느껴야 돼요. 자, 쑥 좀 잡수고 있는 초클로. 자, 오른쪽 회전입니다. 되돌아오기 시도해요. 자, 슬쩍 밀려가면서 바짝 돌았고요. 힘 남아있어요? 자,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아, 코너 진입까지. 깔끔했습니다. 네. 자, 절대적으로 코너 진입이 아니면은 흰 공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되돌아오기예요. 자, 이것 또한 파란 공 오른쪽 옆돌리기를 가지 않은 이유는 두께와 회전이 너무 예민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 되돌아오기가 두꺼운 두께와 회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안정감이 좀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짧게 득점. 아주 짧게 잘 돌렸고요. 자, 쉽지 않아요. 자, 대회전 선택했습니다. 자, 앞쪽 바짝 돌았고요. 자, 힘을 뺐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아, 충분히 봐주죠. 네, 3연속 득점. 와, 초콜릿 감각이 네, 횟수가 거듭할수록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 사이즈 있는 선수들은 정말 적응력이 빨라요. 네.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자, 이번엔 퍼지게 만들었죠. 네. 자, 득점. 뭐 부드럽게 잘 돌았죠. 네. 자, 원쿠션에서의 반발이 적당히 일어나게끔만 내공의 힘 배합의 중요성이 있었던 그런 바깥 돌리기입니다. 자, 안으로. 와. 많이 내려왔네요. 네. 자,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자, 9대2. 와. 아, 초콜릿 선수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자, 일단 이쪽을 선택한 이유는 득점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약간 수비를 생각한 그런 공격이었어요. 네. 자, 하지만 공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7점 차. 자, 추격점. 자, 일단 나란히 잘 있고 떨어진 포인트가 얼핏 잘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자, 약간의 테이블 파악과 자, 정확한 계산이면 들어갑니다. 자, 가볍게 끌어냅니다. 자, 저 정도는 강동궁 선수로서는 보너스 제공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맞겠는데요. 자, 일단 90% 이상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3뱅크 시작은 네.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공 배치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풀어넣기는 했는데 말이죠. 네. 자,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초콜릿이야! 자, 쫓아갈 길이 좀 막 빠졌습니다. 강동금 선수. 네. 키스를 풀지 못했고요. 자, 원뱅크 욕심나죠. 자, 타임아웃. 그렇죠. 자, 흰 공 왼쪽 살짝 끌어서 가는 바깥 돌리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타격과 내공의 꺾임을 살짝만 만들어준다면 원뱅크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자, 뱅크샷. 끝내기. 돌았고요. 와, 아, 안 맞았어요. 자, 일단 기다려보죠. 짧아지네요. 네. 자, 일단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목적구 두께가 두껍게 맞고 봐야 됩니다. 자, 겨냥점 미스로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 네. 자, 아쉽게 지금 빠져나고 말았죠. 끝내기였었는데요. 그렇죠. 자, 강동궁 바깥 돌리기를 길게. 자, 이목적구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 버져서 들어오죠. 자, 이건 또 강동궁 선수 추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크게 꼽자면 노란 공 왼쪽 안으로 대회전과 파란 공 오른쪽 빗겨치기가 있어요. 네. 자, 빗겨치기. 자, 자, 회전력. 회전 쭉. 아, 끝까지 와주질 못합니다. 네. 자, 내공과 일목적구 기울기가 약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두께로는 득점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자, 진짜 박빙의 승점 포인트를 다
다투고 있는 시점. 1점, 1점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자, 일단 옆돌리기. 회전은 살짝 줄이고 두껍게 가면 확률 높습니다. 어. 자. 짧아요. 와, 와, 짧게 빠지네요. 어,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네. 자, 초콜로 선수가 지금 5세트 초반 텐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앞서 있었던 그 원뱅크 실수의 이 충격이 조금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바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강동궁. 더블. 부드럽게 타골라옵니다. 야금야금 추격하고 있는 강동궁 선수. 자, 일단 고개를 내리고 있는 초콜릿 선수. 네. 명상에 잠겼습니다. 자, 정신을 가다듬어야죠. 자, 너무 많이 끌리지 않게 바깥 돌리기 시도해야 됩니다. 자, 출발. 자, 자, 회전이 쭉 타고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자, 아, 불안해요. 네. 자, 한 세트만 더 따오면 되는 순간. 이런 순간에 샷을, 네, 샷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지금 긁어내고 있어요. 네. 자, 더군다나 이런 형태의 바깥 돌리기는 샷의 깊이가 좀 깊게 들어가서 많이 끌리면은, 네, 짧아지기 일쑤입니다. 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길게 빠지는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명상이 잠겼던 처클로 과연 두 점을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자, 좋은 공 배치들을 놓치고 지금은 어려운 배치가 찾아왔습니다. 더블 쿠션 쭉 끝까지. 자, 자, 잘 올라갔어요. 세 포인트. 세 포인트 하나 카드 한 페이. 자, 뒷경기가 이제 히다 김가영 선수의 대결. 자, 세 포인트. 자, 게 돌아서 득점 마무리. 아, 초콜릿 선수 두 번의 공타는 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아주 깔끔했죠. 네, 그렇습니다.